안녕하세요. 옷 읽어주는 남자 림빠 인셉트.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원피스는 리본 원피스예요. 리본 원피스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끈으로 앞에 부분을 리본을 묶는 거고 뒤는 요코의 맞주름이에요. 요코의 맞주름이고 옆에는 걷기 편하게 트임을 살짝 넣어주었습니다. 자, 원단은 여러분들이 60인치 큰폭 원단을 제가 사용했고요. 폴리 원단이라 굉장히 꾸김도 안 가고 살살한 원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 패턴을 뜰 건데, 기장을 놓고 원형을 놓고 카피. 자, 지금 요즘에 옷 만들기 정석 저 림빠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수월할 것 같아요. 지금 매일같이 반복이거든요. 기장 놓고 뒷판 원형 맞추고 허리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뭐죠? 품 나가기. 품 나가는 거. 이 옷은 지금 일반 정도 나갔어요. 일반 정도 품을 나가서 요거 옷만 입기 정석 27화 편도 요 비슷한데 그대로 내린 데서 2인치 정도 나간 데랑 약간 A라인 밑에 폭을 좀 넓혀줬고 목 넥라인은 지금 보트 카라를 달 거라서 그냥 원목 자기 목 했고요. 넥그 아몰도 자기 아몰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큰게 없죠. 조금 있다가 앞판 뜨고 난 다음에 뒷 요크하고 뒷 맞주름 잡히는 거 떠볼게요. 지금 그럼 앞판은 여기까지만 뜨고 자, 그다음에 뒷판은 여기까지만 뜨고 바로 앞판 떠볼게요. 앞판은 뒷판 그냥 자르지 마시고 넓게 잘라놓은 다음에 앞중시 앞에 종이 앞에 딱 맞추고 밑에 기장은 1인치 정도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1인치는 밑에 앞판은 종이를 약간 더 밑으로 배불림이라고 해서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크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허리선을 뒷판에 맞춰서 그려주신 다음에 얘는 다트가 없으니까 1인치 내린 데랑 그려주시고 얘는 뒷판 똑같이 카피. 자, 그 다음에 반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곡자로 반인치는 지금 다트를 안 잡았기 때문에 살짝 들릴 거예요. 그럼 밑에 기장을 또그 들리는 만큼 분량을 반인치 내렸어요. 그 다음에 암홀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V 라인으로 판 다음에 카라를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한목 부분에서부터 목 부분에서부터 내리는데 저 노안인가 봐요. 안 보여. 잠깐 제가 떴는데 몇을 놓고 떴을까요? 확대해서 보니까 한 5인치 정도 목 원목에서 내려서 곡자 자 쓰는 거잘 보세요. 자 저렇게 쓰셔야 돼요. 거꾸로 쓰시면 밑에 부분이 뾰족하면 안 예뻐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앞판도 자 허리선 주머니 이번에 주머니 그려볼게요. 자 주머니 그리는데 허리 밑에서부터 1인치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6인치 놓고 그 다음에 손목 모양 손이 들어갈 모양 본인들 손 모양을 올려놓고 저렇게 그리세요. 요거 27화 옷 만들기 정석 27화에 자세히 설명 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기 손 모양 저는 손이 좀 커서 여자 옷에 크다 보니까 주머니가 크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본인 손을 올려놓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판도 끝났죠. 자, 앞판도 끝났는데, 뭐하니? 물 마시니? 자, 물을 한잔 마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옷이 트임이 있어요. 트임이. 자, 트임이 있는데, 트임을 허리선부터 내려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7인치 정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 트임이 없으면 걷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트임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목 중심에서부터 2인치 정도 올라온 데까지 카라를 달 거예요. 왜냐면, 카라를 중심까지 다 내려오면 묶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2인치 정도까지만 박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요크, 뒷부분 요크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7인치 다트임 표시 뒷판도 해주시고요. 자,
자, 지금 6인치 내렸나요? 요코? 왜안 보이지나? 큰일 났네요. 노안인가 봐. 자, 제가 떴는데도 까먹어. 보니까 화면을 보면서. 자, 뒷요코 부분 6인치에다 선 그려주시고, 맞주름 분량. 맞주름 분량 뒷부분에 종이 하나 붙여주시고, 맞주름 분량을 요코선 연결 맞주름 분량은 한 2인치 정도. 2인치 정도. 중심, 원래 중심에서부터 2인치 정도 선을 쭉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오우, 큰일 났네요. 나이 더 들기 전에 빨리 영상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자, 맞주름 분량 2인치 부분 표시한 다음에 주름 그 접히는 거 1인치 1인치 표시한 다음에 주름 분량 이렇게 주름입니다 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됐죠. 그럼 잘라 볼게요. 자, 빛과 같은 속도로 저는 이렇게 빨리 돌리기 할 때마다 이게 좀 제가 지금 한 2배속 한 3배속 정도로 지금 해서 자르는데 굉장히 빨리 자르잖아. 그러면은 진짜 제가 패턴사로서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빠를 텐데 슉슉슉슉 자르니까요. 자, 뒷중심 잘라주시고요. 뒷부분도 골시예요. 뒷부분 골시 표시해 주시고. 자, 옆선 자를게요. 예전에는 제가, 그 옛날에 배울 때 일본어 같은 거로 된 용어들이 많았는데, 옆에를 왁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안 쓰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일본어 용어들을 한국으로 번역되고 외국으로 번역 그 해놓은 거를 톡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잘안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쓰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도 가위 하는 부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가위는 종이 자르는 거는 상관없는데 천 자르는 건 가위 연습해야 되고. 자, 이렇게 몸판이 다 됐으면 뭐 해야 되죠? 자, 앞판 아니 그 소매인데 떠볼게요. 자, 소매를 뜨기 위해서 종이를 반을 접어주시고, 이건 근데 소매, 요즘 옷 만들기 정석에서 제가 진짜 많이 소매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더 쉬울 것 같은데, 요 소매 뜨는 거 의외로 옷 만들기 정석 참고해 보세요. 그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옷 만들기 정석 참고해 보시면 편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진동둘레 체크. 진동둘레 체크해 주시고, 앞에 뒤에 체크. 제가 커브자를 저거 쓰는데, 굉장히 저 암홀자 그릴 땐 짱인 것 같아요. 암홀자 재거나 이렇게 할때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 자, 소매 둘레를 체크한다. 소매 둘레를 놓고, 자, 그 다음에 앞 진동만큼 올라와서 만나는 데랑 앞 진동이랑 체크하고, 자, 그 다음 보통 한 3인치에서 2반, 요번에는 2반이나 3인치 나가 주신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일반 들어오고 이렇게 드는 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옷 만들기 정석 편 27편 화인가요? 굉장히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커브자로 딱 맞춘 다음에 항상 맞추면은 반인치에서 그 정도 좀 짧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매 통은 약간 좀 소매통을 너무 그 밑에가 안 넓게 요크식으로 요크 부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크는 한 몇을 놓을까요? 자, 소매 요크 부분은 3인치로 놓겠습니다. 3인치로 제가 영상을 떴는데 지금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도 그 몇을 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봐야지 알겠어요. 자, 3인치를 놓고 지금 3인치 요코 직선을 올리고 요거 잘 보세요. 직각 직각 맞춰가지고 이렇게 3인치 요코 부분 만들었고요. 자, 요코 부분 만들었는데 소매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소매통을 좀 줄였고요. 자, 잘라볼게요. 항상 겹친 다음에 잘 잘라야 돼. 밀리지 않도록 손을 딱 눌러주시면서 밑에 거랑 딱 맞춰서. 자, 요코 위에 부분 잘라내고 요코 커프스 요크라고 그랬네요. 계속 커프스네요. 커프스. 그 다음에 바늘 중심과 바늘 접은 다음에 트임 표시해 드릴게요. 트임은 3인치 정도 트임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앞판 마무리. 지금 뜨는 쪽이
앞판을 가지고 자, 일반 위치 표시, 141 위치 표시 똑같이 표시점하고 만나면 이렇게 파져야 돼요. 이렇게 파진 걸 다시 그려주시는 거고. 자, 암홀자로 다시 파진 데랑 자연스럽게 그려주시고, 선도 예쁘게 그려주신 다음에 커팅. 자, 좀더 선이 예쁜 쪽으로 보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고. 자, 앞 진동둘레만큼 쭉 커브자로 간 다음에 표시. 뒤도 정확하게 맞았나 한번 그 패턴을 놓아 보면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머리 치워라, 안 보인다. 아, 예. 말잘 듣네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셔도 돼요. 자, 조금 이세 부분이 한 반인치 정도 있는데, 살짝 이세 반인치 정도, 이세도 1번 말이야. 아, 홈 줄이기. 자, 이렇게 되면 패턴은 다 끝났고요. 편집해서 없애. 자, 카라를 쭉 떠볼게요. 쭉 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카라 넓이를 3인치 잡을게요. 3인치. 왠지 제껴지면 보이는 거는 1인치 정도 보일 거니까 3인치 쪽으로 쭉 그려주세요. 쭉 그려주신 다음에 뒷목 체크, 안목 체크. 저 골시 지금 표시했는데 저 골시 안 나와. 골시로 나오면 바이지 카라를 바이어스로 재단할 거기 때문에 골시로 나오면 원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조금 더선늘 거예요. 자, 뒷목 안목 표시하고 바이어스 표시해 주시고 커팅 3인치로 쭉 잘라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커팅하면은 카라까지 끝.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하면서 이런 심지 붙이고 뭐 이런 것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게 재단하는 다이도 일본 말인가? 재단하는 판이 그 적기 때문에 그 앞판 띄어서 앞판 뭐 다대테이프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재단한 다음에 심지 붙이고 다대테이프 붙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다 보면 올이 많이 풀리고 막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하나를 먼저 이렇게 다한 다음에 그려줄 거다 그려주고 뭐 이런 심지 붙일 거 다대테이프 붙일 거 한꺼번에 하나씩 해주시는 게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주머니 표시 해주셨고요. 자, 밑에 기장 1과 4분의 1 정도 주셨는데 거기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반대편으로 접어서 한번더 표시. 자, 그리고 시접을 미리 다 저렇게 그 밑일이라고 하는데 밑일이라고 저렇게 밑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거라고 해서 밑일인데 4분의 3으로 밑에 나중에 접어 박을 거를 감안해서 다 다려서 놓고 그다음에 뒷판 골시로 놓고 뒷판 요크 부분 지금 주름 잡는 거 표시해서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크는 두 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크는 두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단을 지금 접어서 지금 두 장을 한꺼번에 자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장을 한꺼번에 잘라서 요크는 뒷부분을 두 장으로 하기 때문에 두 장으로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두 장이에요. 두 장으로 하고 시접 반인치 미리 그려놓게 한쪽에다가만 박을 쪽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앞판 아까 그 잘라냈던 것도 밑단을 접어 박을 거기 때문에 다려놓을게요. 자, 여러분들도 고로솔이 있잖아. 고로솔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저렇게 선생님이 나무 막대기로 나무 판을 쓰는 걸로 여러분들도 쓰시면 돼요. 고로솔로 누르면 굉장히 편해요. 저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누르면 잘 다려지기 때문에 편하고. 자, 그 다음에 끈감 잘라주시는 거고요. 끈감을 놓고, 끈감 반쪽에 반쪽.
반쪽만 이렇게 쭉 넓게를 잘라 주신 다음에, 자, 정확하게 놓은 다음에, 지금은 안단, 이제 앞안단, 앞판 안단 지금 시접 주고 잘라 주시면 되고요. 자, 뒷부분 다시 한번 잘 다려 주시고, 자, 목 부분에 늘어나지 말라고 저렇게 다대 테이프를 저렇게 붙여 주실 거예요. 늘어나지 말라고, 늘어나는 곳은 다대 테이프. 요걸 왜 항상 외우시면 돼요. 자, 다대 테이프 붙여 주신 다음에, 자, 소매 부분 잘라 볼게요. 잘 다린 다음에 소매 반인치로 숑숑숑 그리시고, 트임 부분도 살짝 표시해 주시고, 자, 반인치로 총총하게. 여러분들 시접자 있잖아. 시접자로 하신 편이에요. 자, 이렇게 예쁘게 반듯하게 잘라 주신 다음에, 자, 앞판 뒷판 표시해 주시고, 자, 소매 트임 부분, 살짝 트임 부분 이렇게 따낼까? 조금 더 바이어스로 주고 하실 거기 때문에 트임 부분 잘라 놓으시고. 자, 그 다음 재단 안된게 뭐가 있죠? 자, 주머니깡 자르시는 거죠? 주머니깡. 주머니깡은 네 장이 나와 있죠. 낱장으로 네 장이 나와 있지. 두 개, 두개 하니까 주머니 감으로 선생님은 저렇게 표시를 하시네요. 자, 요번에 커프스 만들어야 되니까 커프스 반반 접어야 되니까 일단 넓게 심지를 붙일 거기 때문에 놓고 커프스 심지 붙이시고 할게요. 커프스 만드는 거 자세히 보세요. 먼저 심지를 튼튼하게 쫙 붙여주시고, 자, 심지 잘 붙었으면 한쪽을 접으세요. 바느질로 이렇게 쭉 접으세요. 자, 접은 다음에 저은 시접을 같이 한번 접은 거예요. 자, 커프스 넓이만큼 표시해 주신 다음에 다시 다려 주시고, 그리고 뒤에 시접 부분만 빼고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만 접으셨어요. 한쪽만 접으셨는데 저렇게 커프스 달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안 했는데 네모를 만들고 했는데 선생님은 나중에 네모도 나중에 박으세요. 자, 먼저 한쪽만 접고 한쪽을 저렇게 박을 때는 저렇게끔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 앞뒷판으로 똑같이 기장 체크하고 소매 커프스 놓고 체크. 자, 그다음 안단 이렇게 잘 다려 놓으시고, 소매 잘 다려 놓으시고, 항상 하면서 다리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지 나중에 옷이 나올 때막 다리미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주머니도 한쪽만 꺾는 거예요. 한쪽 지금 오버로클 쳐놓은 거거든요. 두 개를. 오버로클 쳐놓은 상태, 오버로클 이렇게 한 다음에 한쪽만 그리시고, 한쪽만 꺾어서 박는데, 옆선 박는 게 선생님 좀 빠르게 하시는데, 저랑은 좀 틀리는데, 저 방법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바이어스 밑단 바이어스감 할 거고, 일단은 밑단 안단하고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 안단하고 앞에 V넥 있잖아요. 카라 달기 전 V넥 카라 밑부분만 박아가지고 넘겨가지고 다리고 계신 거예요. 위에 부분은 카라가 달릴 거고, 카라 밑에 2인치 약간 나갔는데 고기 그 V라인 고기만 박아서 그 안단을 제낀 거예요. 이렇게 안단을 제껴서 이렇게 두 겹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두 겹이 좀더 카라 달 거니까 하나 두 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밑에 부분만 V로 파가지고 넘기신 거예요. 자, 뒷부분 이거 뒷부분에 목 부분에 목 부분이 아닌데 소매 커프스 부분에 고리 단추. 자, 지금 카라 부분 심지 붙이는 거예요. 목 부분 앞에까지 그 뒷목 앞에까지 이렇게 되는 데까지만 심지를 딱 붙여주시고. 자, 쓸데없는 데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그린 다음에, 반을 접어서, 잘, 카라 부분, 요 카라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라 잘 보세요. 잘 반을 딱 접은 다음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패턴 놓고 그려주시는 거예요. 패턴이 3인치였죠? 3인치 빼고 시접 놓고 살짝 그려주시고, 박을 때를 그려주시고, 나머지 쓸데없는 부분은 아웃. 자, 이렇게 카라 부분 표시해 주시고, 뒷목하고 뒷중심까지 표시했고, 반대편도 3인치로 그린 다음에 쭉, 그리고 시접까지 합쳐서 그리고 나머지 쓸데없는 데는 카트. 그리고 패턴 올려놓고 끝부분 모양 맞춰주시고. 자, 지금부터 그럼 미싱 한번 하는 거 읽어 드릴게요. 자, 지금은 카라 부분에서 카라가 몸판에 달리지 않는 묶는 부분, 그러니까 몸판에 달리지 않는 묶는 부분을 지금 박아서 넘기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반인치로 박아 주시는 거. 끝부분도 이렇게 사선으로 박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요크랑 달리는 맞주름 부분을 지금 한번 고정해 주신 다음에 맞주름을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크를, 앞판 겉감 요크를 아까 맞주름 잡은 몸판이랑 같이 연결, 반인치로 그려놓은 데를 중심이랑 다 맞춰주시고요. 요크랑 몸판이랑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중심을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요크를, 겉감 요크를 박았으면, 요번에는 안감에 요크, 그러니까 요크가 두 겹이기 때문에 한번 박고 또 밑에다 놓고 한번더 박아주시는 거예요, 요크를. 자, 중심 얘도 딱 맞춘 다음에 요크를, 자, 요크가 총두 겹이 되는 거죠. 요크는 지금 두 겹으로 해서 시접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시접을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스티치도 한번 때려서 튼튼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단 아까 꺾어서 꺾어 놓으신 부분도 스티치로 한번 고정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어깨도, 양쪽 어깨도 한꺼번에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선을 박을 건데, 지금 밑에 트임 부분을 옷담수로 지금 미리 박는 거예요. 트임 부분을 지금 선생님께서 옷담수, 여기까지가 트임이에요.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트임으로 박고, 자, 그 다음 그 위에서부터 도매로 쭉, 조금 더 풀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옷담수로 하시는 게 아니죠. 정하고, 그 정담수로 박아주시고, 여기 부분 지금 스티치 놓고, 여기 6인치 되는 여기도 주머니예요. 주머니 부분도 옷담수로 쭉 박아서 고정. 그리고 여기는 대박음, 또 다시 자기 땀투로 옆선을 박아주시면 돼요. 자, 주머니, 옆선 주머니를 하는데 미리, 시접을 한쪽으로 꺾어 놓은 데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미리 시접을 꺾어서 놓으신 부분은, 옆선 주머니를 선생님이 만드는 게 조금 독특해요. 여기 좀 빠르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선을 저렇게 박으신 다음에, 한쪽은 시접이랑 같이 박아주시는 거예요. 시접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박아주시는 거. 좀 독특하죠, 박은 게. 자, 아까 박은 데 지금 박았으니까 시접을 4분의 1 꺾어서 가름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접을 옆에서 깨끗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가름수를 해주신 다음에 잘 다려볼게요. 여러분들을 잘 다리시는 거죠. 쭉 옆선 가르시면서 다려주시는데, 여기 부분 밑에 부분은 옷담수를 박았던 트임 부분이니까 트임 부분인데 옷담수를 뜯어주세요. 옷담수를 이렇게 선생님처럼 뜯어주시는 거예요. 미리 트임 부분을 박으신 다음에 옷담수를 박은 다음에 잘 뜯어놓으면 깨끗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편 가름털로 지금 가름털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쭉 가름털로 다려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고로솔로 저렇게 선생님이 사용하는 막대기 같은 거 고로솔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다 박으신 다음에 옷담수 끝부분을 뜯어주시는 거예요. 옷담수까지만 박고 다리는 것보다 저렇게 한꺼번에 박고 하는 게 정확하게 시접을 가를 수가 있어서 저기 편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 박았던 데들 갈라주시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 다리미를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고 또 하고 하나하고 또 다려야지만 옷이 나중에 나왔을 때 깨끗해요. 깔끔하고.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한번 받고 한번 다려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계속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어깨 갈라주시는 거고요. 자, 요크 부분도 한번 박았으니까 잘 다려주실게요. 자, 우는 데 없는지 그때그때 다리미를 자주 사용하면 옷이 깨끗하게 나옵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을 다 완성한 다음에 다리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저렇게 꼼꼼하게 다려주시는 게 괜찮아요. 자, 카라 부분 아까 박았잖아요. 넘기는 부분 박았는데. 자, 뒤집기 전에 시접을 지금 이 중심, 지금 심지 붙이는 데는 몸판이랑 붙을 곳이에요. 자, 고기 부분 빼고 너무 근데 그 시접을 끝부분 좀 길었던 데를 깨끗하게 잘라 주신 다음에 자, 그 몸판이랑 박을 때 반인치 시접 말고 뒤집을 때 시접을 좀 바싹 잘라 주시는 거예요. 제꼈을 때이 시접이 이렇게 눌리는데 깨끗하게끔 코너도 이렇게 따서 잘 뒤집어질 수 있도록 해놓은 다음에, 자, 한쪽을 이렇게 뒤집히시는데, 자, 끝에를 잘 뒤집을 수 있도록, 지금 좀 어느 정도 그 미싱을 할줄 아시면은 이렇게 뒤집으면서 잘 끝부분을 잘 다릴 수 있어요. 근데 자, 반대편 지금 반대편은 좀 이따 다릴 때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초보자들은 자, 시접을 이렇게 갈라 한번 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한번 갈라서 다려 주시는데 옷을 뒤집은 다음에 갈라서 다려 주시는 것도 좋고요. 미리 조금 있다가 저쪽 편은 미리 가른 다음에 다려 볼게요. 먼저 안에서 시접을 가른 다음에 다리면은 굉장히 잘 뒤집어져요. 지금 옷을 완성한 다음에 뭐 가르시는 것도 괜찮은데 뒤집기 전에 자, 여기 부분 카라 달리는 부분이고 여기 뒤집는 부분에 뒤집기 전에 이렇게 여기 시접 있잖아요. 뒤집기 전에 여기 시접을 쫙 이렇게 갈라주세요. 가름솔로 이렇게 잘 다려주신 다음에 뒤집으면 굉장히 잘 뒤집어져요. 이게 끝부분이 똑하고 이게 1대1로 이렇게 잘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는 것들은 먼저 안에서 시접을 가른 다음에 이렇게 딱 뒤집으면은 초보자들도 와, 진짜 이게 끝에가 똑 빠지면서 잘 다려진다라고 그러니까 끝부분을 지금 다릴 때 이렇게 손으로 살살 어루만져주시면서 다리는데 굉장히 이게 잘 뽑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띠, 이렇게 잘못 뒤집으면은, 여러분들 항상 띠가 작아져요. 띠가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안에서 시접을 가른 다음에, 뒤로 이제 뒤집으시면 굉장히 잘 뒤집어지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기 바래요. 자, 카라도 이렇게 다 나온 다음에 위에서 한번 잘 다려주시고요. 항상 다리미가 굉장히 옷 만든 교회에서 중요해요. 자, 카라를 만들었으니 이제 카라를 몸판에 달아볼게요. 지금은 몸판의 뒷중심서부터 앞에 그 안단도 그 트임 2인치 아까 그 패턴에 표시했던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묶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쭉 바꿔주시는 거예요. 잘 맞추신 다음에 카라와 몸판을 표시와 같이 잘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검은 부분 여기 부분 카라가 왼쪽 오른쪽을 뒷 중심에서 연결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카라를 반대편 안 달린 부분을 쭉 달아서 볼게요. 이렇게 쭉 달아 주시는 거예요.
자, 나치가 잘 맞게끔 어깨랑 잘 맞고 앞중심서부터 이렇게 쭉 맞는데 표시한 데들이 딱딱 맞는지 확인 먼저 해 주시고요. 달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뒷 요크 부분 안에서 한번 박아주시는 거고요. 뒤집으면서 한번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카라 부분 잘 달았으면 안감하고 한번 스티치로 지점을 넘겨서 고정해 주시는 거죠. 카라하고 안단하고 여기 사이를 한번 쭉 박아 주시는 거예요. 자, 안단하고 스티치로 안단에다가 안단 스티치를 한번 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잘 다려볼게요. 항상 다리미는 옷 만드는데 다리미를 중간중간에 많이 할수록 옷이 나중에는 깨끗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미싱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다리지 마시고 어느 부분 하나를 박은 다음에 일어나서 또 다려주시고 이렇게 카라 부분을 박았으면 일어나서 바로 카라 부분을 예쁘게 다려주세요. 한꺼번에 옷을 다 미싱을 한 다음에 다리시면은 좀더어덜 예뻐요.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다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카라 부분 예쁘게 달린 부분들 잘 다려주시고요. 자, 어디 찝힌 데는 없는지 정확하게 해서 다리미로 잘 다려주시면 예쁜 옷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밑단도 한 번씩 잘 다려주시고요. 자, 소매 부분 바이어스로 트임 부분을 한번 이렇게 박아갖고 왔고요. 트임 부분을 이렇게 바이어스로 잘 박은 다음에 커프스 달게요. 자, 이렇게 커프스가 달릴 겁니다. 딱 맞는지 확인했고요. 자, 소매 부분 옷담수로 쭉 한번 박아 놔 주시고요. 좀더 살짝 당길게요. 자, 커프스 트임 부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커프스 한번 박아 볼게요. 자, 겉에 그려 놓은 대로 한번 박아 주실게요. 그려 놓은 대로 트임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쭉 한번 박아 주세요. 자, 트임으로 시작해서 트임까지 쭉 한번 박아 주시고요. 자, 옆에 부분을 끝까지 박은 다음에 옆에 부분을 접은 다음에 이렇게 반을 접은 다음에 나중에 끝부분을 딱 맞춰서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자, 고리에 커프스 고리 단추 달려서 고리 먼저 고정해서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반을 접어서 위에서 다시 막아주시는 거죠. 딱 요렇게 박으신 다음에 위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스티치로 정확하게 때리는 거 그럼 겉에 스티치가 쫙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위에 안에서 접은 데그 바늘 커프스 접어 놨던 대로 잘 미싱으로 잘 박아 주시는 거예요. 자, 겉에도 스티치로 한번 쭉사 귀퉁이를 박아 줄게요. 자, 잘 박으셨으면 소매도 잘 가르소를 잘 다려 볼게요. 항상 다리미는 뭘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려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커프스도 예쁘게 달린 부분들을 잘한 번씩 다려주세요. 자, 몸판을 지금 한번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뒷부분은 요크 부분이 두 겹인 부분을 솜에 달기 전에 한번 고정을 해 주세요. 요크 부분을 한번 고정을 쭉 해주시고요. 자, 요크 부분 잘 놓이게끔 한 다음에 고정해 주신 다음에, 자, 지금은 옆에 아까 트인 부분에 시접을 제껴지니까 8분의 3 정도로 스티치로 시접 트인 부분을 한번 박아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소매를 달아 볼게요. 자, 소매를 쭉 약간 아까 옷담수를 박은 데 살짝 당겨 놓을게요. 당겨 놔져 있을 거예요. 살살살살 하고 셔링이 아니라 이렇게 소매가 조금 홈 줄이기로 이렇게 줄여서 박으시는 거예요. 소매 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인데 한번 천천히 보세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소매를 다나 천천히 이렇게 살짝 이세라고 또그홈 줄이기를 해놓고 딱 맞추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맞추시면서 이게 울지 않도록 살살살살 송곳을 잘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찝히시면 안 돼요. 살살살살 박으셔가지고 고기 부분이 이렇게 휘어지게끔만 박아주시는 거예요. 살살살살 이렇게 잘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잘 박았으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옷을 만들긴 다 끝났어요. 근데 다리기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요번에는 조금 쉬운 옷을 선생님 지금 만드는 거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조만간 자켓 코트들 지금 선생님 만든 거다 영상으로 옷 읽어주는 남자에서 다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립바,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로 다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중간중간에 다렸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요번에 뭐 박았던 부분만 소매에 다는 부분만 잘 다려주시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다릴 필요는 없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저 립바를 사랑해, 구경, 그, 구,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립바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